저희 할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942년 2월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누나와 남동생과 함께 집안 살림은 넉넉하진 않지만 단란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할아버지가 살았던 마을로 들어가는 바닷가 입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조용한 마을에 엄청난 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산 사람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할아버지가 살던 조용한 마을의 젊은 남자들 10여 명은 바닷가로 끌려가 영문도 모른 채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이며 그날이 1949년 1월 5일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4.3 해원상생거국대와 마을의 옛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조감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아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길을 따라가며 할아버지가 살았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담만 남아있어서 이곳이 마을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할아버지 집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돌담들 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옛 집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돌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외롭게 혼자 펴있는 들꽃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문득 이 꽃이 마치 할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제 손으로 들꽃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어릴 적 살던 집이 그리워서 지금 이곳에 들꽃으로 다시 태어나신 게 아니신가요? 이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 거라 믿을게요. 그리고 제 소원을 담은 돌탑을 쌓았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가족과 헤어져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슴과 같은 가슴 아픈 비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